무슨 일이신데요? 아, 네, 이번에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 CCTV 설치권으로 투표하고 있거든요. 여기다 체크만 좀 해주시면 돼요. 전 관심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니, 저기 여기다가 체크만 하면 되는데. 글쎄,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아니, 근데 마누라가 갑자기 여기 왜 왔대? 몰라. 곧 이혼하겠다는 사람이 왜 마누라 앞에서 꼼짝을 못해? 곧 한다 그랬잖아. 맨날 말로만. 여보, 자는 거야? 응? 아, 진짜. 아, 치. 알았다, 알았어. 응. 이따 저녁에 나와. 맛있는 거 먹자. 응? 진짜지? 아, 그럼. 엘리베이터 고장 났어요? 예.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놀러 안 갈래? 골프 간다 그러면 돼. 우리 마누라 잘 속잖아. 하긴. 너무 재밌다. 아, 되게 재밌겠다. 민지 아빠. 아니, 그러니까 여보, 자. 아, 여보, 여보. 아, 저 잠깐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아, 왜 이러세요? 말도 안 해요, 말도. 어, 자기야 괜찮아? 어, 자기야? 야! 지금 날 밀었어? 괜찮아? 미친 데 없어? 이혼해! 이혼하자고! 이혼해! 너 그거 정말이지? 그래! 나 당신이랑 같이 살기 싫어! 불결해! 이태우 씨와 강윤정 씨의 합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아, 애들한테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위자료는 얼마나 챙겼어? 3억. 조그만 원룸 전세를 얻고 뭐 생활비 빼고 이것저것 재하니까 한 2억 남더라. 그걸로 가게라도 알아볼까 싶어. 우리 건물에 좋은 자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로 들어올래? 정말? 내가 우리 남편한테 특별히 싸게 해달라고 얘기해볼게. 돈 많이 벌면 민희 데려와서 키울 수도 있잖아. 민희 준비 다 했어? 어, 당신 좀 데려다줘. 나 이따 엄마 만나기로 했어. 아침은? 안 먹겠다던데? 안 먹어. 거봐, 안 먹겠다는데 뭘 억지로 먹여. 유치원 가면 간식 먹겠지. 어, 장모님 오셨어요? 백화점 가는 길에 점심 얻어 먹으려고. 거기 기름 좀 가득 넣어줘요. 고급 휘발유로. 세차도 좀 해줘요. 안에 쓰레기 있으니까 그것도 좀 비워주고. 엄마, 고기 어때? 역시 한우가 맛있긴 하지. 근데 엄마 속상해서 어떡해? 뭐가? 엄마 친구들끼리 유럽여행 간다는데 엄마만 못 가게 됐대잖아. 여행비가 얼만데요? 한 800 한다는데. 보내드려야죠. 역시 우리 딸이 시집 하라는 잘 갔구나. 이거나 유럽 갈 때 입으면 어떨까? 꽤 비싼데? 엄마 무슨 걱정이야. 이사방 골드카드가 있는데 사위가 있으니까 역시 좋긴 하네. 집이 왜 이래? 아유, 애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산만한 거야? 어, 조금도 가만히지 않고 계속 어지럽히는 거 있지? 아니, 이걸 오늘 다 산 거야? 어, 세일하길래 이것저것 좀 샀어. 아, 지난달에도 카드값 많이 나왔던데. 당신은? 미니 교육비며, 어, 생활비며, 관리비며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난 진짜 전력하는 편이야. 아예 밥을 먹여야지. 지가 안 먹겠대잖아.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짜장면 먹고 싶다 그래서 시켜줬는데 뭐. 아니, 그렇다고 애가 달라는 것만 줄 거야? 자기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아니, 이거 화내는 게 아니라. 어? 아, 참, 내일 우리 집에 가는 거 알지? 아, 제사잖아. 지난주에도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아, 나 약속 있는데. 저 그럼 저 가서 얼굴만 보고 늦지 않게 집으로 빨리 와. 알았지? 아유, 근데 그 여자는 왜 이렇게 하나? 넌 그 여자가 뭐야, 세언니한테? 아, 쟤도 입에 안 붙으니까 그러겠지. 어, 왔나 보다.
왜 이렇게 늦었어? 아, 뭐. 죄송합니다.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겨서요. 아니 근데 아니 너는 옷걸이 그게 뭐냐? 옷이 왜요? 달라도 너무 달라. 우리 태희가 틀린 말한 것도 없다. 너 시집 와서 첫 제사야. 근데 옷이 그게 뭐고? 너 지금 몇이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나가자. 아 이거 나. 나도 할 말은 해야지. 잠깐 나가서 나랑 얘기해. 아 뭐 세상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엄마? 아유 기막혀.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하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고. 나 집에 갈래. 여보. 여보. 괜찮지? 어. 샌드위치 가게로는 딱이겠다. 고마워 수미야. 그래 이거 전세금. 그래 꼭 대박 내라. 왜 남의 가게다 짐을 옮기세요? 남의 가게라뇨? 우리 아버지가 여기 건물주인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같은 단어는 없는 번호입니다. 야 지금 수미 찾는 애들 한 줄 아니야. 연락 안 된대? 사기치고 날른 년이 연락이 되겠냐? 재밌어? 어이구 우리 민 잘 타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이 생일 축하합니다. 오 잘했네. 아, 어 저기 아, 아 구구 없어? 뭐 그까짓 거 마시고 그래. 난 더 마셨어도 아무렇지도 않구만. 세탁기 안 돌렸는데. 아 집에서 애 양말 하나 안 빨아주고 뭐해?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 좀 더 전략하고. 됐고. 나 도우미 아줌마 하나 좀 붙여줘. 밖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만 있으면서 무슨 도움이 있어. 당신 연애할 땐 안 그러더니 사람이 왜 이렇게 촘스러워? 나 쇼핑하고 도우미 쓰는 거 몇 푼이나 한다고 자꾸 잔소리야. 아 요즘 주유소도 잘 안 돼서 힘들어. 아, 좀 아끼면서 살자는 게 뭐 나빠 그게? 으 지겨워 진짜. 어? 아빠가 이따 데리러 올게. 유치원에서 재밌게 놀고 있어. 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가 해준 오므라이스도 먹고 싶고 엄마랑 그림책도 읽고 싶어. 아빠가 조만간 엄마한테 연락 한번 해서 우리 미니 보러 오라고 할게. 응? 죄송합니다. 희란이가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요. 우리 집에 사는 다오가. 어? 야, 너 많이 취했어. 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는 법이 어딨어. 무슨 술을 어디서 이렇게 퍼마신 거야? 어디서 마시길래 남자한테 엎혀 들어오냐고? 당신이 나 열받게 해서 마셨다 어쩔래? 자식 까불고 있어. 우리 돈 열심히 모아서 큰 집 짓고 살자. 큰 집은 뭐하러? 어머님 아버님 모시게. 두 분이 이제 좀 있으면 나이 더 드실 텐데 그럼 우리가 크고 좋은 집에서 편안히 잘 모셔야지. 안 그래? 일단 이력서 두고 가시고요. 채용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급실이요? 강윤정 씨 보호자세요? 네. 혈압도 낮으시고 영양실조 증세도 있으시네요. 아니 근데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 주신 겁니까? 보통 전화기 단축번호 1번이 남편분이잖아요.
당신 뭐야? 왜 여기 있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아, 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민희가 엄마 많이 찾아. 근데 당신 무슨 일 있었어? 사기당했어. 나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왜 자꾸 전화하는 거야? 그냥 옛날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좀 푹 쉬어. 알았어. 오늘 고마웠어. 얼른 가봐.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희란이가 너무 취해서요.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누구신지. 아, 저요? 희란이 전 남편이에요. 뭐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하도 끈질기게 전화를 해서. 그 여자 감당하기 힘든 여자예요. 여자 때려서 이혼당한 주제에 어따 대고 춘 거야? 희란이가 그래요? 나한테 맞아서 이혼했다고? 이 여자 나랑 살면서 바람폈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불임 사실도 숨겼다고요. 한 달에 카드값 3,400원 기본이었고 매일 밤 남자들한테 엎혀 들어오고. 정말 난 이 여자랑 사는 동안 지옥이 따로 없었다고요. 뭐 하나 물어보자. 당신 처음에 결혼했을 때 애 낳기 싫은 이유가 민희 때문이랬지? 아, 민희 하나 키우기도 힘드니까. 그래? 불임 때문이 아니고 속일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속여? 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난리야. 아니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긴 민희 있잖아. 죽고 못 사는 딸내미. 아, 근데 뭐 이렇게 자신 욕심이 많아? 관두자. 내가 너랑 더 무슨 얘기를 하겠니? 과일 비싼데 뭘 이렇게 많이 샀어? 먹고 영양 보충 좀 하라고. 당신 민희 안 보고 싶어? 민희야! 엄마! 엄마가 그동안 좀 바빴어. 민희야. 민희야, 맛있어? 응, 엄마가 해준 오므라이스가 제일 맛있어. 당신도 좀 천천히 먹어요. 된장찌개 처음 먹는 사람처럼. 이 맛이 얼마나 그리웠는데. 야, 진짜 맛있다. 어때? 나오니까 좋지? 응,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네. 여보, 어디야? 친구 만났어. 친구 누구? 아, 당신이 내 친구를 다 알아? 늦을 거야. 끊어. 기분 참 묘하네. 응? 예전에 당신 바람 필 때도 방금처럼 그랬을 거 아니야. 여보. 왜 이래? 누가 당신 여보라고? 그때 내가 미쳤었어. 진짜 미안해. 오늘 덕분에 즐거웠어. 나 당신이 옆에 있을 땐 몰랐는데 그동안 당신이 너무 그리웠어. 우리 그이? 나갔어. 친구들하고 골프 약속 있대나 봐. 놀러 가자고? 수영장? 나 샌드위치 먹고 싶어. 그래? 아빠도 먹고 싶은데 가자. 그렇지. 오랜만이네요. 그러네요. 이런데 놀러 오신 걸 보니까 벌써 남자친구라도 생기셨나 봐요. 저도 요새 연애해요. 잘 됐네요. 저는 잘 지내니까 그쪽 걱정이 나세요? 전 너무 좋은데. 그래요? 다행이네요. 좀 짜증나려 그래. 아, 뭐 죄진 게 있다고 이래야 돼? 그건 그런데 들키면 골치 아프잖아. 확실하게 입장을 정해. 내가 세컨드도 아니고 언제까지 숨어 살라는 거야? 아, 세컨드는 무슨. 내 맘속에 퍼스트는 언제나 당신뿐인데. 왜 그래? 뭐? 그게 진짜야? 벌써 4주째래. 내가 타이밍 봐서 얘기하고 정리할 테니까 걱정 마. 정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태교나 잘해, 응?
자기야. 아, 피곤해. 당신 요즘 나한테 너무 무심한 거 알아? 아, 아니야. 아니 병원에서 무슨 검사 받으라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다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얼른 타.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바람 피는 것도 기가 막힌데 딴 여자도 아니고 어떻게 이 여자를? 왜 이래? 말로 해 말로. 진짜 의식해서 못 빠지겠네. 여보 괜찮아? 야! 야! 아니 왜 이래 진짜? 놔! 놀라니까. 괜찮아? 어? 어디 다친 데 없어? 여보 우리 애기가 놀란 것 같아. 애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요? 우리 그인 그쪽이랑 사는 거 지옥 같다는데. 뭐? 야! 비켜. 당장 애 지우라 그래. 당장! 생긴 애를 어떻게 지워? 나도 처음부터 이럴 생각 아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어. 그냥 이혼하자. 이혼하고 싶으면 당신 전 재산 다 가져와. 주유소, 집, 차, 통장 다 갖고 와. 그러기 전엔 절대 이혼 못해. 너 정말?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차지했는데 내가 이혼을 왜 해? 죽어도 못해! 부인께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받은 상처만 억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남편의 잘못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 재산을 요구하는 부인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주간의 조정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